나 무섭죠. 처음이에요 이런 거. 아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섭죠. 편하지는 않아요. 편하지는 않아요. 네. 아까 들어올 때부터 말입니다. 네. 좀 전에 들어오실 때부터 느껴지는 기운이 있었는데. 네. 외람되지만요. 본인 본정신으로 살고 계세요 매일매일.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본인한테 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 안 해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리고 그냥 자신 있고 뭐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 뜻이 아니라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네. 또 다른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네.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도 뭐 직장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남편이 뭐 출근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밥도 네. 해서 먹이고 네.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된다. 네. 근데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5분만 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나를 직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기준님은 또 다른 존재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그 뜻이 아니라요. 네. 누구 대화가 되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얘기가 되고 뭐가 돼요? 없어요. 본인이 배 아파서 난 자식들하고도 안 되죠. 네. 그리고 20, 30년 살은 서방하고도 안 되죠. 그럼 그 자식들하고 남편이 잘못했을까요? 우리 기준님이 잘못했을까요? 성씨는 뭐예요? 저요? 네. 박이요. 민양박 씨시고요. 네. 55세시라고요. 남편은 성씨가 뭡니까? 선우. 선우. 두 글자 선우. 아 선우. 아. 몇 살이세요? 61. 소띠시네요? 62. 소띠예요? GT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62.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아, 지하고 살면서. 평 62. 자기하고 살잖아요. 네, 나이도 지대로 네. 몰라. 뭐가 궁금해서 오신 겁니까? 그런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잘 살아남을까? 그런 거를 살아남을 겁니까? 살아갈 겁니까? 살아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갈까? 제가 어떻게 아이들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몇 살 몇 살입니까? 30, 24 그냥 나이로 다 네. 서른 살 먹으러 그냥 딸인가요? 네, 결혼했어요. 네. 24살은? 딸 둘 다 딸이에요? 부모잖아요. 부모면 자식을 걱정해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기는 바뀌었어요? 서른 살 먹은 애가 엄마 아빠 걱정을 더 하고 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오셨으니까요. 근데 인정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말씀을. 남편도 이상합니다. 우리 기준님하고 관계가. 대화도 안 되고 소 닭 보던 시절은 그건 좋은 말이야. 옛날에 그것도 그 정도는 옛날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하고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엄마를 제정신으로 안 봐요. 왜 그럴까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기준님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안 봐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제정신인데, 그쵸? 기준님은 네. 제정신이에요. 근데 나하고 내가 배 아파 난 새끼도 그렇고 나하고 몇십 년을 사는 서방도 그렇고 나를 제정신으로 안 봐요. 근데 기준님은 제정신이에요. 근데 저도 기준님을 제정신으로 안 본다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앉자마자 본인 정신으로 살고 계시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남편분이나 자식이나 하물며 저나 똑같이 기준님은 본인 정신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보세요. 네. 아이하고 대화나 합니까? 남편하고 대화나 합니까? 네, 전혀 없죠. 말도 안 시키죠? 네. 왜 그럴까요? 말 시키면 엄한 소리만 삑삑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남편이 일하시고 들어오셨어. 그럼 식사하세요. 이 말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와요. 다른 말, 어문 말 하고 이제까지 밥을 안 먹고 뭐 했냐는 식으로. 아, 저요? 본인도 모르게 다른 얘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타임에, 이 타임에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되도 않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한테도 잘 갔다 와라, 뭐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시쯤에 올 거야? 뜬금없이 그런 소리 삑삑 한단 말이에요. 끝나는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을 건데 그럼 몇 시쯤에 오는 건지 알면서 뜬금없는 얘기들을 한다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지? 본인 정신으로 살잖아요. 근데 기준님 본인 정신보다 본인한테 또 다른 존재가 와 있습니다. 좀 전에 내가 좀 아까 퇴마 어쩌고 그 전화 상담한 얘기 들으셨죠? 아니요, 못 들었어요. 관심이 네. 없으니까 네. 누구 하나 이 깃발 좀 뽑아봐라. 머리에서 좀 세 번 돌려드리고 깃발 두 개만 오른손으로 잡고 뽑아봐요. 파란색하고 연주색 나올 겁니다. 뽑으라고요? 오른손으로만 잡으세요. 놓으세요. 다시 한번 잡아봐. 정민생의 나는 박식이주랍니다. 하나 여쭐게요. 친정 어머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 원씨세요. 그거 우리가 치매 걸리고 그러신 분이 친정 어머니예요, 할머니예요? 어머니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머니는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 위에 할머니. 그 할머니도 치매셨어요. 몰랐어요. 근데 오래됐어요. 네. 그 할머니가 천도가 안 되셔서요. 천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상으로, 다음 삶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시고 그분이 친정 어머니한테 계세요. 친정 어머니한테 계시면서 손녀잖아요. 외손녀잖아요, 본인이. 손녀한테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이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뱀 꿈 같은 거 자주 안 꿔요? 그렇진 않아요. 꿈 잘 안 꿔요. 남편이나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본인을 보면서 가끔 무섭다 소리 안 해요? 눈을 보면서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죠. 죄송하지만요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말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 몸뚱아리에는요 우리가 축생기라고 합니다. 짐승도 들어와 있습니다. 할머니도 계시고요. 지금 대략 서너 개의 존재들이 본인 몸에 머리에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눈에 붙어 있고. 그래서 본인이 옳은 생각 바른 생각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씀드리는 퇴마라는 게 필요하십니다. 아, 남편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오신 기준님 본인이 문제십니다.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지금 용산에 살아요. 용산? 네. 정말 식구들하고 남편하고 아이하고 정말 잘 살고 싶고 하신다면은 본인 몸에 와 있는 안 좋은 것들 다 빼내고 사세요. 그래야만 사십니다. 이 지금 이대로라면은 남편이 내일 모레라도 도장 찍자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고요. 아시겠어요? 아이가 엄마 등 돌리고 엄마 보내 안 보내 하는 것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일은 뭐 잠시에서 별로 한 건 없어요. 그냥 주부로만? 네네. 외할머니, 암튼 외할머니, 어머니. 가장 큰 거는 모든 칼자루는 내가 지은 거예요. 기주님이 지신 건데. 글쎄요. 왜 사랑하는 내 그 자식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왜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나를 갖다가 남편이 이상하게 볼까? 그 원인은요. 우리 기주님 몸에 또 다른 존재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남편이 본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준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제가?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물으세요. 저는 저기 그냥 하라는 대로 되면 다 따르고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상황이.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종의 우리들이 무당들이 하는 게 행하는 게 굿이죠. 네. 일종의 퇴마 의식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퇴마에서 그분들 돌아가신 외할머니부터 외가 쪽에서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 분들 천도도 해야 되고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행위가. 그러니까 일종의 굿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굿이 아니라 굿입니다. 근데 작지 않은 굿이고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고 무당인 우리들도 굉장히 힘에 부처하는 일입니다. 정말 필요하세요. 정말 남편분하고 아이들하고 가족 간에 잘 사시고 싶으시면은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고 저한테 신임이 안 가시면은 다른 곳에서라도 좀 꼭 방문하셔가지고 저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주면은 꼭 좀 하세요. 앞으로 살아가실 일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사람대로 살아야 되고요. 돌아가신 분들 귀신들은 귀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귀신들이 내 몸에 와서 나하고 같이 사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준님 그걸 아시면서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아시겠어요? 어려운 거 하셨는데 좋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방법은 제시해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는 그 훗날은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존중은 못 받더라도요 무시는 당하고 살지 말아야죠. 그쵸?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그쵸? 근데 내 서방이 내 새끼가 나를 무시한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참을래요? 근데 무시한 참고 살려면 참겠지만 남편이 왜 본인하고 계속 살을까요? 그쵸? 아이가 엄마를 왜 계속 보면서 살을까요? 그쵸? 안 보고 이제 지도 성인이 됐으니까 지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할 거고 남편은 싫으니까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찌됐든 다 헤어지고 뿔뿔이 헤어지더라도 내가 그러면 기준님이 잘 살면 되는데 기준님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제정신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몸에 와 있는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본인한테 와 있는 존재들 다 빼내서 천도하고 그래야 본인이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좋아지면 남편도 나를 찾겠죠. 아이들도 나한테 엄마 대우를 하고 엄마로서의 존중을 하겠죠. 이해 가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칼자루는 기주님이 잡으셨다고. 우리네 무당들이 신은 아닙니다. 신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근데 제 눈에도 아까 문에 들어오실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꼭 좀 그러니까 저 말고도 또 다른 곳에 무당들 참 많습니다. 용산에도 많이 있을 거고요. 아현동 쪽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고 저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한다 그러면 꼭 좀 하시고 퇴마하시고 천도하시고 사세요. 아셨죠? 네. 퇴마 천도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네. 그 퇴마 자체가 퇴마라는 거는 우리 기주님 몸에 와 계시는 영가들 그걸 빼내는 걸 퇴마라 하고요. 그 빼내는 조제를 그냥 내비둘 게 아니라 천도해야죠. 좋은 곳으로 가라고. 이해는 가시죠? 그게 좀 필요하십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요. 다 그거 때문에 이루어진 문제들이 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 봐 버리시면은 옛날처럼 살아가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신 게요. 지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렇게 기준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식구들한테 이렇게 왕따 아닌 왕따 이게 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근 1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묵혀져 있어요. 묵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싸움도 다툼도 큰 소리도 다 나오는 원인이 엄마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건 아마 부정을 안 하실 거고 서둘러서 가서 하라는 거 하시고 일반 옛날로 좀 돌아가서 옛날처럼 아웅다웅 거리면서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하면 뭐 한 번에 하는 건가요? 그런 거는? 한 번에 해야죠. 두 번 세 번 하면 돈 많이 있으세요? 아니죠. 한 번 할 때마다 돈 비용이 좀 한 번에 하면 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 뭐 가장 큰 거는 그거는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카메라 돌고 있어서 말 설명은 그렇지만 퇴마라는 거랍니다. 퇴마라는 건 일단 기준님의 몸에 있는 안 좋은 영가들을 빼낼 거고요. 그 빼낸 영가들을 갖다가 천도를 합니다. 좋은 거 극락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무당들도 뭐 법사부터 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명의 무당들 기본적으로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 작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힘에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게 좀 꼭 필요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시든가 하세요. 가자.